아니, 아, 인연이 아예 첫째 날 때? 예. 네. 아니 형수님 아기 낳고 그 옆 옆에서 제 네. 와이프가 바로 낳았어. 엥? 진짜? 어, 같은 네. 지금 알았어. 바로 엥?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형님 들어가서 아들이요 딸이요? 아들. 그러면은 아, 사주가 같네. 완전 똑같죠. 와 무섭다. 네. 와 진짜 대박이다. 네, 사주가 똑같아. 두 분들 관련된 에피소드 하면은 JYP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JYP 혹시 어떻게 들어가게 되셨는지. 아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연하게 들어갔어요. 저 같은 경우는. 현재 있는 소속사, 웬만한 소속사의 오디션은 다 봤거든요. 오디션에서 못생겼다고 떨어지고, 키 크다고 떨어지고. 진짜요? 어깨 넓다고. 몸이 크다고 떨어지고. 아니, 잠깐만. 어깨 넓다고. 어깨 넓다고 왜 떨어지고. 몸이 큰 거랑 비슷한 거예요. 그게 몸이 큰 거랑 비슷한 거예요. 아니, 약간 그런 느낌이지, 그런 느낌. 잠깐만, 이게 약간 자격지심이 약간 아니요. 형 어깨가 좁지가 않아요, 그래요. 아, 그래요? 아니,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떨어졌어요. 뭐 근데 그 와중에 어떤 매니저분이 심부름을 시켰죠. 그래서 테이블 갖다 주러 문을 딱 열었는데 진영이 형이 계신 거예요. 근데 되게 웃긴 게 그냥 아 네 고맙습니다 그러고 받고 가시면 되는데 저한테 모양새가 약간 춤을 추는 사람처럼 옷을 입었어서 혹시 춤을 잘 춰요?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불현듯 이게 내 마지막 기회겠구나. 초겠다고 저거. 네, 그래서 춤 잘 춥니다 해서 그럼 쳐봐요 그러고 음악을 트시고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더라고요. 우와, 네.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게 마이클 잭슨 노래였는데 그 리피트를 시켜놓고 끊질 않으니까 네. 계속 쳤어요. 노래를 안 끊으시는 거예요. 3시간 좀 넘게 쳤다고. 에이? 그 자리에서 춤을? 말도 안 돼. 땀이 막 정말 비우듯이 왔거든요. 근데 이거 따라해봐요 그랬더니 이제 본인이 추시는 춤들을 막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. 뭐야 뭐 영화의 한 장면이야. 진짜 영화 같다. 그 모습이 그때 박진영 PD님이 BC를 표현한 게 굶어 죽기 직전에 사자 새끼, 호랑이 새끼. 어? 제가 봤을 때 춤, 얘가 춤을 어디까지 추나 잘 추나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 얘가 웃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하라 그러면 도저히 못해요.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땀을 비 오듯이 흘려서 비로 그렇게 된 거예요. 아,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아니, 왜요? 그건 아닙니다. 아, 그건 네, 아니에요? 그건 아닙니다. 아, 혹시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. 네,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. 땀을 비 오듯이 네. 흘리는 그 모습에 네. 네. 근데 땀을 비 오듯이 흘려서 비가 아니시라면 왜 비세요? 아, 진짜 제 레인이에요. 문득 궁금해. 얘도 궁금한 거 물어봐야 되거든요. 네. 그 이거는 그냥 진영이 형의 멘트예요. 네. 춤을 추는 모습이 늘 슬퍼 보였대요. 네. 그리고 처음에 오디션 볼 때도 되게 과묵했고 그리고 절실하지 않아 보였대요, 표정은. 근데 몸짓은 너무 절실하게 하니까 이 몸의 이런 선들이 되게 슬퍼 보였다 그래서 슬플삐구나? 야, 아니 슬플삐를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뭐 야 그럼 비웃자를 쓰자 그래서 이제 비웃자를 쓰게 됐죠. 다섯 시간 동안 춤추면 과묵해질 수밖에 없잖아요. 그 정도면 힘들고 슬퍼하면 어떻게 슬퍼질 수밖에 없어. 이게 되게 또 웃긴 얘기가 네. 제가 비로 잘 됐잖아요. 네. 그 다음에 이제 다 이제 날씨와 관련된 아, 진짜? 별, 별, 노을. 아, 그러네. 네. 와. 우리 그 JYP가 아니라 그 엔터테인먼트 이름 기상청으로 바꿨으니까. 그렇죠. 기상청 엔터테인먼트. 완전 기상청. 하늘에 떠 있네요. 진짜 그러네. 그러네.